지금 오시는 숫자보다 조금만 더 오신다는 보장만 있으면 1년에 4번도 가능하리라고. 가능하죠? 예, 그렇게 하면 프로그램은 지겹지 않도록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주제를 정해서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1년에 한 번은 말도 안 된다. 1년에 4번 하자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도 모니기는 좀 하고 있겠습니다. 자, 안수민 피아니스트. 저는 저 진짜 피아노 제가 좋아하거든요. 그리고 수많은 피아니스트를 초대도 해봤고 들어도 봤고 7월 달에 백건우 콘서트에도 가고 하는데 너무 잘해요. 너무 그죠? 터치감이 너무 좋고 노래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게 너무 많지만 두 가지라고 봐요. 샘열이만 템포거든요. 두 가지 다 갖췄어요. 너무 너무 장래가 촉망됩니다. 아마 여러분이 먼 훗날 한 10년쯤 돼서 세계적인 안수민 피아니스트를 내가 돗자리에 앉아서 이런 날이 올 겁니다. 안수민 군의 회심의 앵콜곡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. 제목은 뭔가 즉흥 증상. 여러분 딱 들으면 아닙니까?
브라보. 20대 남자 피아니스트 중에 제일 실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그렇죠. 자, 마지막 여러분 이제는 가도시연 시간입니다. 가도시연. 한 20분 정도 자유롭게 식사도 하시면서